안녕하세요.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의사로서 제 이제 아이덴티티가 서전,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서전인가, 어떤 서전이 좋은 서전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고, 아마도 해외학교도 좀 다니고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. 뭔가 성숙한 어른이다,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해외 다니면서 잘한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보니까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성숙된 정도하고 수술을 잘하는 거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. 조금 더 괜찮은 성숙한 사람일 때 대체로 그 사람이 하는 수술을 보면 훨씬 더 수술 자체도 잘 가다듬어져 있고 좀더 환자를 위하는 수술이고,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그런 진짜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였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한 지가 이 수술을 해온 지한 11년 정도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그 대답을 알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때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. 내가 잘하는 게 뭐고, 내가 잘 못하는 게 뭐고,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고, 내가 할수 없는 게 뭐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알아야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를 할수 있더라고요. 그 수술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, 어디 학회에 가거나 혹은 이렇게 좀 특히 작은 학회를 가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. 의학에서는 완벽이 없습니다. 100%가 없어요. 0%도 당연히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 그대로 자기 객관화가 아직까지 덜된 거죠. 수술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운전하는 거랑 같아요. 차들 중에 흠집 안 나는 차가 없잖아요. 어떻게든 흠집은 나게 되거든요. 수술도 마찬가지예요. 어떻게든 그게 큰 합병증이든 작은 합병증이든 경험을 하게 돼요. 그러면 그 경험을 했을 때, 아, 나는 수술을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거야, 나는 더 이상 수술하면 안 돼,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그거보다는 실수를 했다면 왜 실수를 했고, 실수가 아니라면 그게 왜 생겼는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파고들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해결하려고 해야죠. 그러려면 그거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, 의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무게감을 알아야 되더라고요.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댄다는 거 행위 자체가 그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. 그 무게감을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 무게감을 알고 수술을 접근해야 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저희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 있잖아요. 닥터 윌슨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내과 의사를 찾을 때는 트레이닝하고 나와서 얼마 안 된, 트레이닝 마치고 갓 나온 친구들을 찾는다. 근데 외과 의사를 찾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정도 경험이 된, 사실 50대에서 60대 의사들을 제일 선호한다, 그렇게 얘기하세요. 수술하는 의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수술은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이걸 알게 된게한 10년이, 저도 10년이란 세월이, 11년의 세월이 있으니까, 이러면서 저도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거잖아요. 그리고 나니까, 아, 이게 체득하고 체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구나. 환자한테 큰 문제를 야기했든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봤을 때, 이게 좀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, 크게 그게 다가와요.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, 이거를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내가 누구의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저는 저한테 수술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,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적용되는 얘기거든요. 저도 수술 받으러 갈 때가 있어요. 뭐 이빨 임플란트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, 아마 살다 보면 언젠가 또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겠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될까?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.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진료를 봤을 때 저는 좀더 인간적으로 제가 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더 성숙한 인간인 사람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. 단순히 그게 뭐 수술적으로 기술이 막 오래돼가지고 성숙했다,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좀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.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지 않나.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건 아닌데, 그런 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. 지금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지만 영상으로 보이는 제 모습하고 실제로 만났을 때제 모습하고 분명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. 결국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요.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
가급적 직접 진료를 보셔라. 만나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셔라. 그게 좋은 의사에 대한 요즘에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모쪼록 이게 좀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.